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FW 시즌을 맞이하기 전, 신상들을 드리기 전 모두 한번 체크하면 좋을 가을 기본템 옷장 점검 상위 하위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본이 될 수 있는 옷장 속 기본템에서부터 23FW 트렌드를 반영해 추가 영입하면 좋을 추천템까지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번 FW 시즌 내가 뭘 구비하면 좋을까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짚어본 아이템들은 제가 대량 리뷰 진행할 거 아시죠? 자, 그러면 FW 시즌 옷장 점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상의류 먼저 체크해봅시다. 롱슬리브. 저는 롱슬리브를 이너용과 단품용을 구분 지어놓는데요. 스웻 니트 안에 이너용 티셔츠를 많이 입으시되 반팔로는 여기 이거 팔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너용 롱슬리브를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너용 티셔츠는 탄탄하고 두꺼운 원단감보다는 얇고 좀 찰랑이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손에 자주 가요.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블랙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품용 롱슬리브를 구하실 때는 좀 다르죠. 찌툭 뒤, 찌비침, 체형 보완까지 커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고 적당히 두께감 있는 롱슬리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요것 또한 화이트 블랙 정도만 있으시면 기본 옷장이 된 거예요. 자, 단품용 롱슬리브 화이트는 특히나 너무 너덜너덜해지진 않았는지 변색은 없는지 체크하시는 거 강추드려요. 요런 기본템이 너무 후줄근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없어 보여. 기본 롱슬리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롱슬리브를 영입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너용 말고 단품용 롱슬리브를 잘 입으시는 분들만 추가 영입 추천드립니다. 우선 캐주얼 힙 그런지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피그먼트 워싱류가 들어간 롱슬리브 추천드릴게요. 무난하게 차콜 그레이 컬러감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롱슬리브를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린팅 롱슬리브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캐주얼 힙 그런지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단정한 류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께는 경쾌 하면서도 심플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추천합니다. 볼드함을 원하신다면 굵은 스트라이프로, 너무 강한 시선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얇은 스트라이프로 가시면 돼요. Stalkers. 자, 다음 기본템은 셔츠. 남자는 셔츠지. FW 시즌 단품으로도 레이어링용으로도 자주 입을 아이템이 셔츠인데 기본템은 아직 갖추시지 못하셨다면 무지 단색으로 화이트, 스카이블루, 그레이 컬러 순으로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셔츠를 고르실 때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우선 원단을 셀렉을 잘하셔야 돼요. 치노, 데님 이런 코튼 원단의 바지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는 동일하게 셔츠도 코튼 원단으로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만약 슬랙스 좀 찰랑 있는 소재의 팬츠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이때 텐셀, 레이온, 폴리 요런 게 함유된 셔츠들이 좀 더 같이 찰랑입니다. 원단을 선택하셨다면 피팅감, 니트 안에 레이어링 혹은 너임용 셔츠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핏한 느낌에서 세미 오버핏 정도 추천드리고요. 캐주얼하게 베이 면출 혹은 풀어 해쳐서 입으실 용도가 더 많을 것 같다 하신다면 오버사이즈 셔츠로 추천드릴게요. 추가 영입된 추천으로는 우선 체크 셔츠. 널디하면서 빈티지 레트로한 맛을 낼 수 있는 체크 셔츠가 요번에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나쯤 트렌디하게 맛볼 수 있죠. 다음은 워싱이 살짝 느껴지는 셔츠. 마찬가지로 살짝 빈티지함, 레트로함을 주되 체크는 나에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워싱감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트라이프 셔츠. 레트로 빈티지함보다는 난 깔끔 담백한 느낌이 좋아, 혹은 단품 레이어링으로도 활용도가 좋을 제품을 찾는다면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니트 점검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일 손에 자주 가고 깔끔하게 캐주얼하게도 막 입기 좋은 니트는 바로 크루넥 니트예요. 아이보리, 그레이, 오트밀, 블랙, 네이비 이런 무난한 컬러에 먼저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니트를 고르실 때 팁이 있다면 바로 원사 혼용률을 보시는 거예요. 영상 정지하시고 캡처하셔서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비스코스 실크 조합 진짜 좋더라. 그리고 기본템 느낌으로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을 니트는 바로 카라가 달린 니트예요. 마치 셔츠 같은 거예요. 단정 깔끔 포멀한 날 꺼내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 마찬가지로 컬러감은 앞서 보여드린 베이스 컬러들 먼저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3FW 추가로 영입하면 좋을 니트는요, 우선 케이블 니트. 클래식하면서 모데스트 럭셔리, 콰이어트 럭셔리, 케이블 짜임이 적당한 볼륨감도 주면서 포근한 느낌을 주기 좋습니다.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가 않아. 다음으로는 워싱이나 데미지가 들어간 니트. 빈티지 레트로함을 좀 심플하게 표현할 니트를 찾으신다면 워싱,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면 그 맛 날 것 같아. 그리고 저처럼 좀 줏대가 없는 스타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스트라이프 니트는 추천드려요. 레트로함도 캐주얼함도 프레피한 맛도 낼 수 있거든요. 밋밋한 옷장에서 액센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니트로 이번 FW 시즌 하나 영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기본템 체크는 스웻웨어. 맨투맨 후디.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입어보셨는데 손에 자주 가지 않는다 하신다면 후드를 갖고 계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오늘날 좀 이지하고 코지한 감성을 뿜는 거야. 그럴 때는 그 후드만한 게 없거든. 무지 스웻은 기본적으로 갖추실 때 그레이, 블랙 우선적으로 추천드려요. 만약에 스웻뉴를 자주 즐기신다, 추가 영입템을 추천해달라 하신다면 우선 워싱이나 절개 디테일이 들어간 후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단품으로도 심심하지 않을 디테일 요소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난 캐주얼함보다는 조금 다른 맛을 찾고 있어 하신다면 니트 후드. 니트 특유의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 후드가 그 이지함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분해도 나.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하이, 팬츠 옷장 점검 시작해볼게요. 우선 데님. FW 시즌은 전체적으로 옷의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데님도 중척에서 인디고 생지 데님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묵직한 톤들이 컬러적으로 잘 어울려지거든. 하지만 요 블루 컬러 가면 데님 자체에 손이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흑청 데님 추천드릴게요. 바지의 피팅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행도 유행이지만 본인 체형에 제일 잘 어울리는 피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FW 시즌이라고 해서 밝은 계열의 데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크림진 화이트진. 저는 이번 시즌 모데스트 럭셔리 분해나는 그런 룩을 연출하시기에는 크림진이나 화이트진은 하나쯤은 있으셔야 돼요. 베이지랑 딱 입어주면은. 그리고 만약 이번 시즌 FW 트렌드를 반영해서 추가 데님 영입을 하신다, 그런지한 더티 워싱,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 하지만 나는 이런 더티한 느낌은 싫다 하신다면 카고 포켓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도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이것도 하나 영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카고 포켓을 활용한 요소들의 디자인 반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Stalkers. 다음 체크리스트는 슬랙스. 캐주얼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성분들 옷장 기본템은 슬랙스라고 생각해요. 회사원 혹은 이번 시즌 트렌드인 모데스트 럭셔리, 요거를 좀 맛보고 싶다면 나에게 잘 어울리는 핏에 예쁜 슬랙스든 갖고 있으면 좋아. 깔끔 단정한 무드를 표현하시기에는 확실히 테이퍼드 이런 좀 슬림한 라인의 슬랙스가 어울리고요. 오버한 실루엣을 좀 여유롭게 감성지게 코디하시기에는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추천드릴게요. 무슨 색부터 영입해야 돼요? 슬랙스는 우선 블랙, 그레이 먼저 영입하셔야 아무 상이 다 받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먼저 영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를 좀 넣어서 제가 추가 슬랙스를 영입을 한다면 우선 소재감, 울 소재감이 특히 보이는 슬랙스를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모데스트 럭셔리, 소재감이나 원단감이 돋보이는 특히나 울 느낌이 물씬 나면은 겨울 시즌에 정말 분해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추가 영입 추천템은 울 슬랙스이지만 카고나 파라슈트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류. 이런 거를 클래식한 아이템과 캐주얼한 아이템을 믹스매치한 감성으로 풀어내면 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입고 싶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코튼 팬츠, 면 팬츠류 짚어볼게요. 캐주얼하고 힙한 무드에도, 워크웨어, 아메카지 캐주얼 무드에도, 게다가 클래식 미니멀 무드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코튼 팬츠인데요. 개인적으로 슬랙스는 있으시되 데님은 난 손에 자주 안 간다 하신다면 코튼 팬츠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W 트렌드를 반영해서 코튼 팬츠를 추가 영입하신다, 카고 포켓, 절개 디테일 등 조금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면 팬츠 하나 들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기본적인 카고 팬츠 아직 하나 없어 하신다면 너무 과한 디테일 말고 기본적인 카고 포켓이 탁 달린 그거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옷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바지만 갖춰놓고 상의를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바지는 두 번 같은 거 입어도 남들이 모르지만 상의를 두 번 같은 거 입고 오면은 너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 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리표대로 구비해두시면 기본적인 하이 컬러는 다 준비되신 거예요. 저것만 있어도 돼. 그냥 깔맞춰 돌려 입으면 돼. 오케이? Stalkers. 자, 마지막 옷장 점검템은 이제는 더 이상 기본템이 아니지 않아요. 후줄근하지 않아. 스웻팬츠. 믹스앤매치룩도 가능하고요. 혹은 정말로 편하게 입고 나가도 되는 일정, 그럴 때는 스웻팬츠 입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스웻팬츠 근본은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생각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쇼핑을 시작하기 전 미리 한번 체크하면 좋을 FW 남자 옷장 기본템 점검, 그리고 이번 FW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오유 이번 시즌 요거 사면 되겠구나 이런 추가 영입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요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는 요 기본템을 좀 갖춰야겠구나, 혹은 이번 FW 시즌 이걸 추가로 영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들을 제가 대량 리뷰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체크셔츠는 모아놨어.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예쁜 신상들 대량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